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입니다. 큰 박수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궁금한 거 팍팍 적어주세요. 제가 즉각 여러분들께 성취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네, 선영의 합동 몇 자리를 만드는데, 네, 지리 풍수 학자를 모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네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선영의 이렇게 합동묘를 이렇게. 자, 묘시는데 꼭 지리 풍수학자를 모셔야 하나요? 이랬는데, 자, 지리 풍수학자. 여러분들이 지리 풍수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면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들. 근데 누구 소개로 받았다 뭐 이렇게 해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그분들 모시는 거는 실제로 돈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분만 알면 돼요. 기분, 여러분들이. 왜냐면 자연스러움을 능가할 인위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든지 자연스러움. 제일 먼저 이렇게 합동묘를, 자, 첫 번째 해볼게요. 합동묘를 지금 후손들이 하자는 거예요. 조상님 선영께서 해 달라는 거예요. 해 달라는 거죠. 이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여기는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자손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선영도 우리끼리 또 모아놓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 흩어진 산소를 모으자든지, 혹은 납골당에 모셔놓고 한 군데로 모으자, 뭐 이런 건 자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자연스러운 묘다 해보자고요. 자, 부모님 집을 자식이 손을 대겠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물어봤냐? 물.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게 선영 조상님께, 선영께 물어봐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물어봐 주겠습니다. 왜냐면 꽉 물면 안 되니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제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요. 제 이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은 박충례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면, 그 조상님이 박충례하고 연결된 조상님도 쫙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때? 아, 무심해 있으면 조상님도 쫙 다 한꺼번에 소통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드릴게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네. 지금 조상님께 물으니까. 선영께서는 요즘 시대에 맞게 하라 그래.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게 하라, 이렇게. 요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하라, 이러면 또 이게 자손들은 또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 물어보면 끝날 일을 또 이걸 지원 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 뒤에 거 물어보면 끝나잖아요. 1분 만에 끝나죠.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아이고, 물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맞게 해라. 또 뭐 하나 놓고 막 문중회의를 한다 그러고 막 아주 웃기는 거 한다, 그치? 아. 아, 요즘 시대는 다들 이렇게 한다네요. 화장해서 뿌린다고 그래요. 요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화장해서 뿌리를 합니까?
산소하거나 낙골도 하나면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귀찮다. 돌아가신 우리도 그 신경 써야 되니까. 너는 관리한다고 귀찮고, 우리도 그 신경 쓴다고 귀찮고. 예. 땡겨. 귀찮고. 아, 귀찮다는 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손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요렇게 하라는 거야. 요런 거를 도랑 쓰고, 깨잡고, 마당 쓸고, 톤 쫓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요렇게. 그러면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 선영도 없고, 뭐, 저 집에는 뭐 선영도 다 없고, 막 뿌리 따더라. 그런 집 나와봐라, 그래. 제 1번으로 자유로운 집. 먼저 조상님을 위한 집.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영을 위해서 하더라. 선영은 다 자유롭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냥 평소에 너희들이 밥 먹을 때마다 선영을 생각해서 조상님 덕분입니다. 요거 한마디만 해주면 된대요. 밥 먹을 때마다 요거 해달라. 이제 그 산소 써놓고 개념은 낙골다 해놔놓고 잘 가지도 않으면서 뭐 잘하는 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요런 거는 우리 집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 집안에 끝났어. 화장해서 뿌려라. 풍수지리 뭐 이렇게 모실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라 해도 또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손들이 또 있어요. 네.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유, 끝났어. 아, 여기 질문을 해놨네요.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질문이 필요합니까? 또 뭐 됐습니까? 예. 예. 뭘 하라는 거 알았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조상님 덕분입니다. 요거 해달라는 거네. 조상님 덕분입니다. 요거 하면 서로가 좋다는 거야. 예. 서로가 좋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 좀 산소는 싹 다 화장해서 뿌리고 없애고 밥 먹을 때마다 조상님 덕분이라고 이걸 해달라. 우리 가문은 밥 먹을 때마다 조상님 덕분이다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본받으라고 요즘 시대에 맞게 한다고. 그 다음에 수승화강을 호흡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수승화강을 호흡으로 잘하게. 수승화강이 무슨 뜻인 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수승화강은 숨 쉰다. 숨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아래가 단전인데, 수승화강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리면 안 맞네. 에스자 이렇게 써야 되네. 반대로 이렇게 써야 되네. 뭐냐면 그림을 내가 잘못 그. 요게 무슨 자냐면 물 기운은 올라가고 불 기운은 내려온다. 요게요. 우리가 불 기운이 내려오면 따뜻하다 이 소리예요. 물 기운 올라가면 그러면 돈다 이 소리니까 숨 쉴 때 그렇게 해라 이 소리예요. 호흡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호흡으로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숨 쉴 때 숨을 잘 쉬고 계실 거예요. 평소에 의식이 여러분들이 항문까지 여기 지금 하단전인데 요 밑에 항문이네. 항문에다 의식을 두고 여러분도 호흡을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아래 단전에 따뜻한 기운을 자꾸 모으게 돼요. 그럼 거기에다 물이 있는데 물이 끓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수증기 올라서 내려오고 수증기 올라서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하단전에 불을 떼야 된다. 요걸 꼭 핵심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전을 의식하고 있으면 저절로 호흡이 거기까지 가서 불이 떼어진다. 요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을 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을 무는 여러분들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 이 글자가 아니고 이걸 읍슬무라 그래요. 자, 오늘 읍슬무 한번 배워보죠. 이렇게
이렇게 다 피어난 이걸 읍설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읍설무예요. 이게 읍설무예요. 예. 이걸, 이게 이제 읍설무인데, 그럼 이걸 자세히 보자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읍설무자가 아무 문제가 없네.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없을 묻자에는.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네.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말하면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네. 해결되어져 있네. 없을 묻자의 속뜻을 알아라. 깊은 뜻을.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네.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네. 자,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 말하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소리예요. 이미 갖추어져 있네. 이게 무라는 소리에 들어있는 속뜻이에요. 무가 이름만 이름이 아니라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이 없을 무가 여러분들이 흐라고도 하고, 무라도 다 해도 없다 소리가 아니고, 없다가 아니고,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없다가 아니고, 비었다. 충만하다. 여기에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 다 숨어 있는 걸 무라 그래요. 이름만 무지. 실제로는 이름 값이 전혀 다르다는 걸 꼭 아시고, 무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단지 없다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예를 들으면 이렇게 무자 써놨다나 무아 하면 아가 없다가 아니에요. 무자는 뜻을 잘 아예 없다가 아니라 뭐야. 없다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니까 윤회가 되는 거죠. 윤회가 만약에 없다가 되면 윤회를 못 하잖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쉬워요. 빈집하고 같은 말이에요. 빈집은 집이 없단 말이에요. 집안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은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아란 말은 아가 없다가 아니에요. 아가 있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빈병하면 병이 없단 말이에요. 병 안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병은 있다 소리예요. 안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은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지 아예 없다, 나가 없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뭐 나라고 이름도 못 붙이지만, 그래서 나가 없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해할 수 있는 나가 없다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뭐 없는 게 아니다. 빈병, 병이 없는 게 아니듯이, 빈집하면 집이 없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에게 어디까지 허용 수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예. 자식들이 해달라는 게 있다, 해달라는 거. 그럼 요거 허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근데 부모가 이런 그 질문을 할 때는 요런 뜻이 있어요. 자식이 어리다. 그래서 아직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부모 속에 있을 때는 자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어디까지 수용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자식이 전지전능한 영이라 너를 믿는다 한 믿음으로 자식에게 지지를 보낸다면 허용, 수용에 한계가 없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하도 핸드폰이랑 갖고 노는 도구가 정말 안 좋았어.
도구가. 왜냐면 이게 그걸 오래 가지고 놀다 보면 여러분 핸드폰 오래 가지고 놀면 제일 먼저 뭐 시력이 나빠지는데 그다음에 자네가 발달해서 머리 굴리는 게 발달돼. 이 운해가 발달해야지 뭐 자비롭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전체를 통째로 한꺼번에 보고 막 이런 게 발달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이 자네만 발달하니까 그런 병폐가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만드는 분들이 거기다 중독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왜 계속 보게끔 하려고 자극을 강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게 막 폭력을 한다든지 막 더 심하게 이런 게 해서 뭐 자극성을 강하게 해가지고 끌려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을 상업적으로 막 그 프로그램 속에 이어놓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핸드폰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마음껏 줘도 자녀가 자제해서 조금만 보고 이렇게 하려면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핸드폰 볼 시간이 적어야 된다 이 소리니까. 요즘 이제 자녀들 많이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뛰어놀 시간이 없고 방 안에 있다면 뭐 놀 게 없으니까 자연히 그걸 갖고 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좀 더 많이 살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아들을 키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제가 컸듯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100%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오직 허용 수용 지지해 줬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자식을 키워도 자식한테 100% 믿고 허용 수용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컸는데 삐딱하게 나가서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 거 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증명이 아닐까. 믿음으로 밀어줄 때는 그게 보답하려고 한다. 근데 믿음으로 안 믿어주고 자꾸 의심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보내면 느껴요, 자녀도. 에너지는 전달되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고 완벽하게 보여주면 믿음에 딱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요거 알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세 가지를 꼭 해 주시면 좋겠어.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분별하지 말고, 분별할 일이 생기면 무심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시고. 네, 요게.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름 보세요. 민무사 주지가 되면 돼요. 네, 민무사 주지.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주지 하면서 민무사 주지가 되어보시면 세계적인 힘으로 우뚝 설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금의 MZ 신세대는 왜 스스로 멸종시키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인가요? 아, 자식을 너무 안 놓는다 이거야. 1 미만의 출산율, 남한뿐 아니라 북조선까지 저하된 출산율을 보여 안타까워 드리는 질문. 아, 자식을 왜 안 낳느냐? 여러분들, 나라에서 놓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낳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선택해 줄 때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영혼들도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애를 안 낳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보니까 더더욱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자녀로 오고 싶을 때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첫 번째로 그전에는 그냥 한번 내려가 볼까? 뭐 그냥 한번 태어나 볼까? 뭐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태어나겠다는 마음을 먹는 분이 없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덕분석굴의 영향이라요. 덕분석굴이 계속 태어나고자 하는 자녀에게 두 번째
대원을 가지고 태어나라고 계속 뭐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요. 즉 실제로 대원을 갖지 않으면 태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태어나고 싶다면 대원으로 태어나라.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앞으로 세상에는 이 대원을 가진 분, 즉 내가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개체로 막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하려면 태어나지 마라. 왜?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도 많이 덕분스쿨은 시키니까 지금 태어나고자 하는 자녀들도 태어나고자 하는 자녀들도 대원을 세운 분 태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자녀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직지로 태어난 분 이야기를 들은 걸 해줄게요. 덕분스쿨 학생 부모면 좋겠다. 덕분스쿨 학생 부모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덕분스쿨에 다니는데 부부가 그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덕분스쿨 공부를 하고 있는 부모한테. 네, 이게요. 대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덕분스쿨 학생이 부모가 되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태어나오려니까 이게 확률이 엄청 적잖아. 네. 근데 이 특별히 이제 대원을 가진 분들은 일부러 미혼모한테 태어나기도 하고 일부러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도 이러면 대원을 가진 분이라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 태어나라고 지금 뭐 원을 세우고 발언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많이 태어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괜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이 그 마을을 다 불을 밝혀서 살게 만들고 한 명이 잘 태어나면 한 나라를 먹이 살리고. 그래서 지금 숫자 개념이 아니고 양보다는 지금 질의 개념으로 자녀도 태어나야 된다. 이게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어쩌다가 그림이나 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는 절대자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딱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인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간다라 미술이라는 미술사 시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얼굴 모양, 사람 모양을 조성하는 이런 미술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동네는 뭘 모시나 놓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다. 그러면서 계속 불교 집안에도 그 이야기를 제꾸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상에 집착하거나 상에 끌려갈까 봐 상을 내려놓으라 해서 상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유 저쪽 동네에서는 이런 거 모시나 놓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하기도 좋고 그래도 마음이 경건하게 모이는 것도 좋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노장파, 소장파. 이게 뭐냐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모내 하지 말고 그냥 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가면서 기가 세지잖아요. 아, 이거를 대중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기가 세지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민주주의니까 회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자요. 손 들자. 손 들자. 그래서 이게 부파 불교 시대에 이제 드디어 손을 드는 젊은 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왜냐면 지금 다른 동네도 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안 오잖아. 다른 동네로 다 가잖아. 그래 우리도 이런 거 뭐요?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런 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 이게 간다라의 미술의 영향으로 상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상이 진짜인 줄 거기도 빠져서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분들을 예? 하느님의 자녀로서 혹은 전지전능한 영으로 잘 받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거기만 신경을 쓰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미리 생길 줄 알고 하지 마라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다시 서서히 또 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좀 안 좋네 하고 다시 상이 없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지금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여러분들이 상이 있든 상이 없든 자, 지금 상이 있든 없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뭘 하냐면 꼭 기억해 두거라.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 지금 시대는 이거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라. 상이 있어도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 줄 알고 상이 없는 조상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더라도 상이 없더라도 하나고 한 몸인 줄. 지금 시대는 이거예요. 하나고 한 몸인 줄 알고 내 몸같이 돌보라 이래. 내 몸같이. 실제로 내 몸이니까 내 몸같이 돌보라. 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을 모시든 안 모시든 그게 개의치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구체적 실천은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 지금은 고마움의 시대다. 고마움은. 요것만 딱 기억하고 뭐든지 고마워하라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시대를 잘 보시라고. 뭐든지 고마워, 상이도 고마워, 상 없어도 고마워, 다 고마워하라. 네, 덕분에 살아가니까. 요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도. 스승님, 명상시 때로는 호흡이 느낄 때는 호흡조차 느끼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 여러분들이 덕분서클 공부하다 보면 호흡에다가 신경 쓰라고 안 가르친다는 거죠. 호흡은 내비두면 저절로 돌아간다. 다만 의식은 항문 닫고 항문에 두라는 것은 안내할 뿐. 한 번도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호흡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이때 호흡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가는데 뭐 호흡도 가고 마음도 가고 다 그게 에너지가 그리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걸 이용하라 그죠. 마음이 가는데 심이 갈 때 네. 그다음에 기가 움직인다. 네. 심이 갈 때 귀가 움직인다. 요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 의식을 항문 닫고 항문에 두라는 거예요. 요거야. 그래서 요 마음을 어디에 둘까? 요것만 하시면 귀, 이게 에너지예요. 호흡, 에너지. 이런 저절로 그 의식에 따라 다니게 되겠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신지계는 무슨 뜻입니까? 심신지계는 심신을 이런 말이죠. 지금 저 글자대로 하면 심신 이거를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몸이고 이렇게 놨네요. 네, 이걸 지계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몸도 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잘 하라 이거. 여러분들 이 지게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게 지고 되는 거 알죠? 지게를 다 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와서 그 전쟁할 때 그 지게 보고 그 서양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진 거 아니에요. 지게에다 딱 뭐 시체들 딱 짊어지고 탁 하면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 그걸 둘이서 들고 막 매야 되는데, 지게 딱 올려가지고 묶어놓고 따따따따 하니까, 와, 지게가 대단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절에 갔더만 그 지게가 아니고 개를 지니란 지게라는 거야. 아니 지게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렇게 자 개를 지닌다 말은 요 개란 말은 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개란 말은 요래 줄여들어서 개율이다 이 말을 줄여서 개라는 말을 써놨다. 그래 지개 하더라도 지개율 요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한자는 늘 뜻을 생략하기 때문에 개율을 지니라 요렇게. 그다음 개율은 뭐냐면 쉬워요. 요 개자는 하지 마라, 율자는 하라 요 뜻이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히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지개 개율을 잘 지니고 있다. 그러면 심신의 지개가 뭐냐 하면 우리 특분석굴에서는 바른생활 추구문 29가지가 마음과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개 개율이다. 그걸 더 줄이면 10가지 여러분들이 십선도 십선이. 그걸 더 줄이면 여러분들이 3가지 함께 살고 있을 때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삼매와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무심삼매와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무심일상삼매 이 세 가지로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계율을 자 심신의 계율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심신의 계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렇게 영혼육으로 심신의 계율을 지키면 빠릅니다.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무심해 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과 육, 신, 심과 신, 심과 신 두 가지 계율을 정확히 지킵니다. 무심해서 영이 내려준 대로 생각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심신이 되게 계율을 너무나 잘 지킵니다. 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신 지개가 무슨 뜻이라고요? 혼이 영적으로 이동하여 영이 일러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심신지계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심해서 즉 무심의 삶이죠. 우리가 아미타바 48대원 보면 무심으로 살아가는 48가지인데 그게 바로 심신지계에 해당된다. 바른생활 추구문도 심신지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다 했네요. 또 질문 누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명희 가수님 어디 가셨지? 노래 불러야 되는데 학장님 나와서 노래 부르세요. 아, 나오려다 안 나와. 네 질문 또 뭐 있으세요? 뭐 네네. 네. 나날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명만. 네. 그 어제 덕분입니다. 세포에 새기기 하면서 저녁에. 되게 몸이 엄청 뜨끈뜨끈해지고 끝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그 이유가 아 그래서 덕분이다 하면 세포가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저절로 에너지가 돌아서 그렇죠. 뭐 실제로 몸이 따뜻해지고 그럽니다. 나이 되면 막 불이 나기도 하는데 소방서 안 와도 됩니다. 그 불이. 그래서 기운이 펄펄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